이번에는 17장 감사하는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. 이번에 게임을 좀 해볼까요? 살면서 아, 나 이거 충분해. 내 삶에서 아주 아주 내 생각하기 남이 뭐라도 하는 게 있다면 좀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좀 나열 해보는 시간.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욕구가 좀 충족이 되는지 서로 좀 추측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저부터 해볼까요? 네.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까요? 우리 예측감에서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? 네. 아, 나 저 충분히 하는 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아이가 네 명인 거. 와. 네. 아주 충분합니다. 그걸 통해서 심심치 않아요.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좀 충족되는 욕구는 생동감, 생기, 또 사랑 이런 것들이 제게 늘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. 사랑 받는 게 되게 충분하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충분히 갖고 있지 않나. 네. 항상 그래서 그 덕분에 어떤 많은 욕구들이 많이 충족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누군가 사랑준다는 거는 믿음이 있고, 이게 믿을 통해서 자신감이 있고, 그 자신감을 통해서 성취감도 있고 능률도 올라가고, 항상 내 사이 어떤 불안함이나 내가 좌절감이 좀 덜 한 것 같아요. 요즘에 그렇게. 네, 네.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 되게 낡은, 오래된 건물의 옥탑에 있는데, 엘리베이터도 없고, 좀 불편해요. 네. 근데, 그 바깥에 딱 나가면, 풍경이 너무 좋아요. 서울의 도시 야경도 너무 예쁘게 보이고, 예. 네. 되게 작고 낡았지만 되게 안락하고, 네. 저가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집중의 장소인 것 같아서 제가 일하는 공간으로 너무 충분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 얘기 들었는데 궁금해져요. 뭔가 이렇게 아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상상이 됐어요. 저는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아주 충분해요. 네. 같이 MVC를 같이 공부하는 동반들도 그렇고, 또 가족들도 그렇고, 아마도 주제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내가 아우 좀 누군가로 또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들이 충분한 것 같아요. 제가 좀 마음에 좀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,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자유롭게. 저희 가족이 되게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불안해 들었어요. 뭐 어떤 가족이 넘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물질적으로.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아버지, 어머니, 형이 너무 뭐 누군가에게 다 자기는 그런 거 되게 최고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충분하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많이 재밌게 떠는 시간도 많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얻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제 일상, 그러니까 뭐 제가 되게 즐겁거나 재밌거나 그리고 슬플 때나 힘들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충분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. 한 번만 더 돌아가 볼까요? 네. 이게 또 충분한 건 저희 호기심. 호기심이
제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너무나 충분해서 새로 세상이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또 뭔가 좀 호기심이 생기면 또 바로 시도해보고 그 안에서 좀 즐거움과 재미 또 역동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좀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아마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을까 생각하니까 행동감이 생기네요. 그 자체만 있죠. 저는 또 체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네. 일이라는 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정해진 틀이 일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많고 네. 어느 때 없을 수 있는데 많고 겹치고 들어와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다는 게 되게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. 내가 너무 뭐 호기심이냐, 아니 호기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나 열정이 강해도 체력이 안 되면 다 꺼내야 되잖아요. 네, 네.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앉아서 길게 얘기해도 전혀 컨디션에 변화 없이 계속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체력이 충분하다는 걸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. 저는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저는 제가 못 먹는 식이었거든요. 한식을 안 해요.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고 되게 새로운 거 먹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새로운 여행을 가도 그 문화를 더 즐길 수 있는데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. 음식에 또 많은 이야기도 담겨져 있으니까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별로 그런 거에 좀 거리낌이 없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되게 다양성이고 경험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게 들면서 약간 부러운 마음도 어떠세요? 우리가 내 삶에서 이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언뜻 떠오르는 거 이렇게 한 세 개씩 정도씩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걸 좀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? 되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. 네. 내가 뭐를 약간 뭐를 했을 때 좋았는지 내 마음이 언제 행복했는지 네. 그런 걸 약간 좀 떠오르게 되는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난 이게 약간 메리트야 막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뭔가 취업을 좀 하다 보니까 아, 이 정도면 나는 좋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? 저는 생각보다 이 세 개를 얘기하는데도 딱 이거 충분해라고 팍팍 드는 게 없어서 생각보다 만족을 많이 못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충분한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. 네. 어떤 뭐 사랑이나 가족 큰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호기심 받는 거 말씀하셨을 때 되게 좋았어요. 아, 내가 호기심이 충분하다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편식 같은 거 편식을 안 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습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네. 저도 지금 잠깐이지만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되게 힘들고 돗닦는 기분으로 살 때도 많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아 그런 아이들이 되게 있어줘서 그런 또 고마운 마음,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, 내 자신에 대한 고마움 이런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막 좀 올라오는 걸 좀 경험하니까 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.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다는 표현을 꽤 하고 사는데, 그죠? 그런 감사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? 그러니까 어떤 때 감사하냐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, 서로 감사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?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. 내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내가 뭐를 받고 있구나. 덕분에 충분해지고 있구나. 네. 라는 게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서 더
더 두세 배 제곱 정도로 더 크게 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네. 말씀대로 감사 마음도 있고 네. 감사를 표현하면 있다 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건 참 좋은 거구나.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귀에 들려요. 개인적인 그런 걸로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쨌든 그 존재가 이제 내 곁에 있는 거니까 네. 그게 되게 고마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사회적으로도 아 뭐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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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또 좀 뭐 환기를 시키거나 좀 더 약간 어색함을 푸는 약간 그런 기능적인 장치로도 또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안 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네네. 그런 것도 그마저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하다는 거 말하는 게 네. 표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인상 깊어요. 그래서 삶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말하고 듣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어떤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좀 그냥 그 좀 두루뭉실한 그냥 표현해야 될 것만 같아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내 삶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그거를 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이미 나를 잘 돌보는 장치이고 내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어떠세요? 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나한테 충분한 게 뭐가 있지? 그냥 혼자서 좀 이렇게 시간 날 때 좀 적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. 오늘 이 장은 이것으로 마쳐도 될까요? 네. 네. 고맙습니다.